자,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럭트. 스트럭트, 펄슨. 자,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언더바 붙인 건 딱히 큰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int age, sharp, define, name, rank, 10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캐릭터, 네임.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그거예요. 사람이란 녀석은 뭐다? 이름을 101자까지 저장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걸로 사람을 만들어 볼게요. P1, P2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네, 여기다가 뭐다? 너의 나이는 11살이야. 그 다음에 너의 나이는 뭐다? 얘 이름을 폴로 만들어 볼게요. PAUL 됐죠? 나 마지막 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자, 이거 넣어야겠죠? printf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나와요. 폴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이거 쓰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왜냐 얘는 배열의 시작점이죠. 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복사해야 되는데 그거 해주는 게 strcpy. 이렇게. 근데 strcpy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include를 하라고 지금 뭐라 나오죠? 이거 쓰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네. string h 쓰면 돼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사람 2 이거 만들 때 이걸 이렇게 길게 쓰기 싫고 그냥 이거를 person이라고 쓰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요거를 type df로 감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줄이는 게 가능하다. 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은 두 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앨리스. 두 번째 사람. 자, 실행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이름은 폴 나오고 두 번째 사람 이름은 앨리스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는 첫 번째 사람만으로 두 번째 사람을 추가해 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네, 포인터. 다음 사람 가르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한다? 이렇게. P1에 이게 뭐예요? 이게 나이 세팅이죠. 이게 뭐예요? 이름 세팅이고 P1의 next는 뭐다? 누구의 주소예요? P2의 주소. 이게 뭐예요? next 세팅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게 나이 세팅이죠. 이거는 뭐다? 이름 세팅이고 P2.next는 어리다.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사람을 첫 번째 사람으로 잘 보세요. P1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폴이 나오겠죠. 폴이. 근데 여기다가 P1이 가지고 있는 next, 얘는 뭐예요? 두 번째 사람의 주소죠. 그걸로 가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랑 똑같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뭐 들어있어요? 얘 주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그거죠?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맞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뭐예요? 상쇄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되나 보겠습니다. P1이 다음 사람으로 지목한 녀석의 이름은 뭐다? 앨리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해볼게요. P3까지 만들고, P3.
B3까지 만들고 한번 이제 반복문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반복문 밥이라고 해볼게. 밥. 자 이제 요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다? P1이 P2 가르키고 P2가 P3 가르키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잘라내기에서 출력, 잘라내기에서 출력.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잘라내기에서 출력. 뭐 여러분 이거는 뭐 아시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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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예요? 보이시나요? 폴 앨리스 밥 나오죠? 자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펄슨 한 다음에 커런트 여기다가 일단 널 넣고 네. 자 똑같아요. 자 얘가 누굴 가르치게 한다? 네, P1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한다? 커런트가 누굴 가르쳐? P2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P3 가르치게 한다? 그 다음 뭐 쓰면 돼요? 똑같이 쓰면 되죠.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잘 나왔잖아요. 자 이거를 제가 반복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문으로. 반복문으로. 그 다음에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얘를 가르키면은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사실 P1의 주소죠. P1의 주소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P1의 next로 P2의 주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반복문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반복문. 반복문을 한번 고쳐볼게요. 자 어떻게 할까요? 네, 폼은 인트 i는 1부터 뭐다? 3 i 뿔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맨 처음에 얘는 한번 해줘야죠. 얘는 커런트가 얘를 가르치게 해주고 근데 끝!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주고 이렇게 실행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나왔죠? 근데 여기는 뭘로 고쳐야 된다? 여기는 %d로 고쳐가지고 여기는 i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p1, p2, p3 이렇게. 자 또 하나! 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p1이라고 하고서 이름 나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다나? 나이까지 나오겠죠. 당연히 폴은 1세고 얘는 2세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네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제가 커런트 말고 퍼스트도 만들어볼게요. 퍼스트 이해되시나요? 퍼스트? 퍼스트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퍼스트는 첫 번째 거 가르치는 거, 첫 번째 주소를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넣으면은 어차피 이걸 여기다 바로 넣나 여기다 넣나 똑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얘가 뭐다? 얘를 다시 처음 위치로 돌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를 제가 두 번 해볼게요. 두 번 하면 두 번 나올 것 같지만 두 번이 안 나온다. 두 번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매번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커런트가 다시 처음을 가르치게 해놓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P1을 어떻게 바꾼다? P1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 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로 size of person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되게 단단한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 저장할 만한 공간을 만들고서 얘한테 그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P1에 사람 정보를 바로 저장은 못해도 어떻게 저장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넣었어요? 그쵸?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소값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하다? 빠뜨리지 말고 뭐해라? 그쵸? 프리 해라. 이렇게.
자, 이제 P1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P1을 한번 다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것도 다 요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긴 어떻게 된다? P1 자체가 주소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잘 되나 볼게요. free. 말록이랑 free 이런 거 쓰려면 뭐 필요해요? str, lib 필요한 거예요. str, lib. std, lib. 잘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굳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거 줄임표는, 이게 줄임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쓰고. 뭐, 딱히 할게 없네요. 그 다음에, 자, P2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P2도. 어떻게 한다? P2, P3. 그러면은 요거 다 어떻게 바꿔쳐야 돼요? 요것만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 이렇게. 끝이에요, 이게. P2도 바로 주소니까, 이렇게, 주소. 주소니까 뭐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될까요? 해볼까요? 이렇게.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위로 가요, 위로. 위로 쭉 가고, 위로 쭉 가고, 여기다가 이제 last도 만들어 볼게요, last. last는 뭐예요? 이 마지막 녀석 가리키는 거죠. 자, 얘는 뭐예요? 1등만 좋아하는 녀석. 얘는 뭐예요? 꼴등을 가리키는 녀석. 얘도 1등을 뭐예요? 가리키는 녀석이죠. 1등을 가리키는 녀석.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고쳐볼게요. 요 부분을 반복문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딱 세번 만들 거예요. 폼은. int i는 뭐다? 1. i는 뭐예요? 3. i++.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고. 이해되시나요? 요거 지우고서. 그다음에 요거. 다 지워, 이거. 필요 없어.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설정해야죠. 첫 번째 사람의 나이는 뭐다? 그냥 요 i로 갈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뭘로 가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얘 이름은 뭘로 해야 된다? 프린트F가 있어요. sprintf는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라 리턴을 해줘요. 뭐 하면 될까요? 펄슨 1이라고 할게요. 펄슨 1.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완성된다? 이렇게 하면 뭐가 완성돼요?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된다. 네. 아무튼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갓 태어난 녀석의 나이 설정했고, 이름 설정했고, 얘가 갓 태어난 녀석이니까 넥스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널로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냐면은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이 퍼스트는 뭐다? 만약에 이게 비어 있을 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커런트를 넣어주고, else. 그 다음에 아니면 뭐예요? 아, 그 다음에 보세요. last도 current. 이렇게. 자, 두 번째 됐을 때는 요 last에 뭐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녀석의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녀석이 뭐다? 다음 사람으로 나를 지목해내. 이렇게. current. 됐죠? 그러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거 생략할게요. 진행하면 안 되네. sprintf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잠깐 까먹었어요. sprintf.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strcpy를 쓸 필요가 없어요. sprintf라고 쓰면 돼요, 그냥.
실행. 자, 됐죠? 벌써 1, 2, 3, 4. 자, 정리.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100번 하면, 1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10명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3번밖에 안 나오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true를 할 거예요. 뭐 믿고 true 한다? true가 아니라 current가 뭐다?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만큼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말록을 10번 했을 테니까 free 몇 번 하면 돼요? free 10번 하면 돼요. free 10번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요거 없앱니다. 삭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일단 현재 얘를 바로 삭제하지 않고 살생부에만 올려놓은 다음에 얘를 통해서 다음 사람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안전하게 킬. 그러면은 열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가능한 이유는 아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왜 있어야 될까요? 얘 없으면 어떻게 된다? 당장 태어난 녀석을 다루기 위해서는 뭘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다음 퍼스트는 왜 있어야 돼요? 퍼스트가 없으면 뭐다? 이렇게 기껏 만들어놨을 때 뭐예요? 퍼스트 없으면 뭐예요? 시작점을 모르니까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요소를 기억하려면 일단 처음 요소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라스트는 뭐다? 라스트는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라스트를 알면 뭐가 좋아요? 자, 잠깐만 보세요. 딱 여러분 사실 퍼스트랑 커런트만 있으면 돼요. 여기 사람들이 막 이게 노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외부에다가 커런트랑 뭐가 필요하다? 퍼스트.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얘는 뭐다? 변하지 않는 값처럼 얘는 여기서 가르키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면은 커런트가 얘 거를 복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커런트로 이기 접근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에서 뭐예요? 요 안에 넥스트가 있죠. 넥스트에 있는 거를 여기다 또 넣어요. 그러면 얘가 뭘 할 수 있다? 요걸 통해서 여기도 접근할 수 있고요. 여기 넥스트를 또 여기다 값을 넣어요. 그럼 뭐다? 여기를 통해서 요 넥스트가 가르키고 있는 게 얘니까 뭐 얘한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 거죠. 얘는 읽고 쓰기고 가능한 거고 얘는 뭐다? 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 콘스트. 아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라스트는 왜 있어야 돼요? 라스트는 뭐냐면은 항상 새 손님을 받으려면은 뭘 찾아야 된다? 기존 꼴찌가 새 꼴찌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꼴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녀석이 들어오면은 얘를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얘가 너가 꼴찌구나 그러면은 꼴찌가 그 다음 녀석 가르쳐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라스트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사람 추가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존 꼴찌가 새 꼴찌를 가르친다. 네, 이거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처리 속도가. 됐습니다.